오이가 꽂혔으니까 오이를 잘라서 하나 둘 자 오이를요 아, 첫 수확인데 이렇게 이쁜 거 그냥 쭉쭉 안녕하세요 솔님 농가입니다 자 지금요 자 오늘 시간에는요 뭐라고 할까 농약도 별로 안 주면서 병충해 관리도 신경을 반에 반만 쓰면서 오이를 그냥 가을 때까지 지요 뭐 초겨울 때까지 하자 초겨울? 초겨울 때까지 말도 안 돼 서서 아 초겨울 때까지요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아 방식이 약간 틀린데 에 그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이를요 진짜 거의 설이 올 때까지 주구장창 미치도록 따먹는 방법 같지도 않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자 여기는 오이가 백다다귀 오이를 키웠는데요 백다다귀가 이거 청다다귀다 청다다귀인가봐 아 올해 모종하시는 분들이 그냥 모종을 다 잘못 줬어 큰일 났어 저기 애플수박도 제가 진짜 큰일 났어 흑피 애플 같고 이걸 백다다귀 오이라고 했는데 또 청다다귀 오이 오야 자기야 못 쳤네 땅에 꽂혔다 오 야 빼이지 야, 일단 오이가 땅에 꽂혀 있어 가지고요 자 오이를 꺼내주고 오이를 일단 수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이가 꽂혔으니까 오이를 잘라서 하나 둘 땅에서 오이를 뽑았습니다 야 벌써 뽑았는데 흙은 하나도 없네 그래요 흙이 왜 없지 뽑으면 또 땅에서 그러게 말이야 아 비닐에 꽉 눌려 있었습니다 아 자기야 아 제가요 요즘에 바빠가지고 오이에다가 신경을 안 썼더니 흙이 말르려고 그래 큰일 났어 오이 써서 버려야 되겠구나 아 이거 어우 흙에서도 쓴내가 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우 자기야 한번 먹어봐 쓴가 아 이거 조그만 것도 따자 따 그거 따야지 응. 저 위에 구부러지려고 하잖아 자기 한번 먹어봐 맛있나 잘라줘봐 그냥 먹어 잘라줘봐 으쩌 어우 야 과연 물을 안 줘서 맛이 쓴지 안 쓴데? 아 다행이다 아. 쓰면 다 우리 돼지 다 줘야 되는데 그지 야 올해 약을 한 번도 안 줬는데 괜찮은데 맛있는데 달어 그지 어우 달어 자 벌써 오이를 자 여기도 따줘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이는요 질소질이 많이 필요하고 수분이 물을 많이 먹는 식물입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좋아했는데 대신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두둑이 낮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또 과하게 주잖아요 그럼 뿌리가 썩고 금방 맛이 가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두둑도 높게 꼴도 깊게 그 다음에 질소질을 쫙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오이가 그냥 쭉쭉 뽑고 아주 맛있는 오이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오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달지? 이거 되게 달어 자 약도 아예 안 줬더니요 밑에 병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 진심물이 좀 쪘어 그지 어차피 싸버릴 건데 밑에 뭐 어, 위에 좀 약 주고 진짜 단맛 나지? 첫 번째 따는 거라 더 달겠지? 야 오이가 왜 이렇게 달어? 아 백다다귀가 아니고 이거 뭐 오이가 왜 나 백다다귀 샀는데 왜 이렇지? 그지 허연 백다다귀 나 이런 것도 마트에 팔긴 하는데 맛은 더 좋은 거 같네 응 맛이 더 좋아 근데 식감은 약간 백다다귀가 맛있는 것 같아 아삭아삭 봐봐 아 저희는요 오이 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오이 이게 호박집게냐? 응 호박집게가 짧게 호박집게 오이집게 뭐 아 추워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오이 따 빨리 좀 따봐 아 오이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내 이틀 전에 왔을 때 이렇게 안 자랐었는데
아 추워. 날씨 이상해. 낮에 넣어 죽거더니. 무슨야? 이게 추운 거야 또. 자 오이는 빨리 빨리. 딱 주셔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오이가 봐봐 구부러지지 않고 쫙쫙쫙쫙 볶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부러졌어. 야 여기 물을 안 줘서 그래. 아 물 안 줘서. 맛있겠다. 오늘 무쳐 먹어야지. 아 무쳐 놓고. 이렇게 이런 오이가 많이 달렸는데 딱 보시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박. 점점 구부러집니다. 그죠? 자 그냥 딱 버려. 계속 달리잖아. 자 일단 다 버리고요. 자 여기에 있는 오이는요 제가 어떻게 키운 거냐면은 여기 한 두 개만 한두 개만 여기 끝쪽에만 이제 얘가 오이가 쭉 올라갑니다. 오이가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이가 계속 달릴 거 아니에요. 오이를 땁니다. 다 따내. 다 따내고 이 집게를 갖다가 쭉 내려가서 이 자리에서 계속 따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한 줄 한 개만 그리고 밑에서는 줄기를 갖다 또아리 틀어가지고 계속 키울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면은 저희 여보가 어떻게 키우고 싶냐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여기까지 따요. 따고 내리지를 않고 여기 터널로 해갖고 또 여기에서 엄청나게 달리게 할 겁니다. 장사 나가야 돼 오이. 자 근데요 그거는 그냥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터널 재배 뭐 솔직히 이렇게 또아리를 틀으면 줄기가 10m가 자라네 15m가 자라네 그럼요 신경을 그만큼 엄청 써야 되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좀 오이는 조금 더 따고 자 아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했어. 오이를 싹 다 따버리지. 아 그냥 일로 와봐. 좀 더 따고 자 제가 올해는 막 터널도 만들고 줄기를 막 10m도 키우고 막 그럴 건데요. 그거는 재미로만 봐주시고 진짜 오이를 아주 거의 서리 올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따먹는 방법은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오이는요 다른 식물들과 틀려요. 호박, 뭐 참외, 수박, 고추, 가지, 토마토 그런 거는요 조금만 신경 써주고 병충해 관리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서리 올 때까지 계속 따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이 오이는요 약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노화가 됩니다. 이 자체가 다 늙어버려요. 늙어버린 애한테 계속 영양분 많이 먹어라 염면시비 해주고 관수 해주고 야 시컷 먹어 그래도요 뿌리가 노화되면은요 병도 빨리 오고 땅속에는 영양분도 제대로 빨지 못하고 3개월 이상 넘어가서 오이를 따먹을 만큼 따먹으면 되게 버벅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아주 쉬운 방법은요 자기가 주머니에 있어. 네. 자 이게요 신경 진짜 농약도 덜 들어가고 병충해 관리 신경도 덜 해고 가장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이를 이렇게 처음 땄습니다. 자 그리고 오이가 어느 정도 자랐죠. 자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자 얘네는 백다다기 오이 봄에 거의 주로 많이 심어먹고요 지금 여름으로 가잖아요. 자 여름에 주로 심는 오이가 삼초오이 가시오이 그런 걸 심습니다. 보면은 가시오이라고 이렇게 크잖아요. 자 그런 애들이 뜨거운 여름에 더 잘 버팁니다. 얘네들이 따먹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은 그냥 모종을 보 그냥 다시 뭐해로 뿌리를 다시 내리니 그건요 그냥 유튜브에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줄기를 묻어가지고 뿌리 다시 모아서 쓸데없는 짓 했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오이도 줄기에서 또 뿌리가 나오고 나오긴 나오지. 뿌리에서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면 또 어느 정도 또 건강해진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따먹기 시작할 때쯤 씨를 다시 붓습니다. 그냥 모종 만들어서 또 심어. 또 먹고 싶으면 솔직히 저런 노지에서 그물 쳐갖고 그냥 막 다 자라게 키워갖고 미친 듯이 따먹고 그냥 확 걷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걷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계속 오이가 뭘 키워줘 그냥 확 걷어버리대. 들어봐. 이 아줌마는 내가 할 말을 막고 앉아있어. 이 아저씨 말해 그럼.
노지에서는 막 그물 막 치고 막 나무 세우고 해갖고 이파리 벽 넣고 계속 따주고 하면서 딱 쳐다보면요 진짜 관리해준다고 해도 오이가 달린 게 다 거꾸로지고 이런 오이만 달려있어요. 그게 이파리 따는 사람 미친하대. 그냥 키운다니까 시골에선. 아, 알았어 아줌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파리 누가 따고 한대. 오이가 이만큼 자랐을 때 씨를 어멈 씨를 네. 다시 버줘요. 자 이렇게 씨를 먹을 만큼 다시 벗습니다. 자 이렇게 자 씨를 트레이 32구에다가 하나를 딱 벗어요. 자 벗고 자 이렇게 꽃 오이를 심고 물을 주워놨습니다. 자 그럼 또 얘네가 또 올해 아니 얘네 자 그리고요 이제 꽃을 아니 꽃이 씨야 자꾸 꽃이래. 자 이렇게 씨앗을 붓고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올해 아니 요래래 요즘에 또 날씨가 따뜻하니까 또 금방 발화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햇빛에가 놓는 게 아니라 일단 그늘 쪽에 옮겨 놨다가 어느 정도 딱 키워놓는다 그럼 강화성을 해라고 또 햇빛 쪽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옆에다가 하나 심어요. 예. 그럼 심어. 되겠네. 심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야. 얘가 또 새로 심었기 때문에 얘는 쪼개 많아졌는데 얘는 이제 푸릇푸릇 자랄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또 얘가 오이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는 늙어가지고요. 흰가루병 녹음병 흰가루병 녹음병 또 오이는 이렇게 막 꼬부러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야 너는 명을 다 한 것 같다. 3개월이 넘어갔고 이제 뿌리는 늙었으니까 어린애로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바닥에서 톡 끊어버리고요 얘를 갖다 다시 줄에다가 쫙 옮기시잖아요. 그러면은 땅속에 있는 영양분 쭉쭉쭉쭉 젊은 뿌리가 빨아먹고 오이도 쭉쭉 자라고 얘네들이 뿌리가 건강하고 얘는 사람으로 치면 80, 90인데 얘는 17, 20살이에요. 그러면 야 그냥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요. 그러면은 땅에 없는 영양분도 그냥 만들어가면서 쭉쭉 빨아먹고 막 돌도 씹어먹어가면서 쭉쭉 자라고 오이가 건강해 자라고 병충해도 덜 오고 그러면 약도 덜 들어가고 신경도 덜 쓰고 자 그러면은요 완전 가을 때까지 씻고 저기 따먹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5월달이니까 7월달 8월달쯤에 한번 더 씨앗을 버가지고요 또 새로 심은 애가 또 오이도 꼬부러지고 아 눈 뜨고 못 보겠다 눈 감고 땅 속에서 있어야지. 있는 영양분도 못 빨아먹고 그러면요 또 새로운 걸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게 가장 신경 쓸 일 없고 농약 걱정 덜 하고 그런 방법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보니 그런 것 같아. 키워보니 아 그런 것 같고요. 아유, 자 추워. 올해 저도 이제 줄기 하나가 몇 미터가 자라는지 또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거고 또 하나를 틀면서 또 여기는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또 효율성이 있는지 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갖고 다 했으니까요. 또 오이를 따갖고 얼마나 땄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이를 이렇게 다 땄습니다. 자 저기 또 이렇게 갖고 다 땄고요. 자 한 군데로 모을까? 모아 빨리 모아 다 모아 거기다가 아 빨리 다 모아 야, 그래도 어? 안 좋은 거 밑에 깔 그래야지 원래 한국 사람 눈속임을 그래, 잘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밑에 깔고 바닥에 깨들 같은 거 깔고 위에는 좋은 거 깔고 좋은 것들은 위로 깔자 그래야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야 지솔림 놈은 잘 됐다 그래야지 그렇게 거짓되게 형은 안 되는 거요 자기야 다 좋은 것만 보여? 어? 농사 잘 진 것 같지? 잘 진 것 같아. 야, 이거는 좀 던져놔. 자, 오이를요, 첫 수확인데, 이렇게 이쁜 거 그냥 쭉쭉 뻗은 것만 땄습니다. 야. 아, 또 다르니까 뭐 죽거네 아주. 야, 오이가 그냥 쭉쭉 뻗고 다 이쁘지 않냐? 어디? 다 이뻐. 야,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그렇게 잘 지었지? 진짜. 이리 와. 씹어줘야 되겠네. 자, 오이를 다 땄으니까요. 이제
호박 집게로 또 이제 물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물, 물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줄을 갖다 이렇게 물어. 가운데다 이렇게 딱 끼고요. 오이를 세워. 서 이렇게 잎사귀 거기에 딱 걸리게. 응, 딱 여기 마디가 딱 걸리게 하면요. 얘네들이 또 진흙발로 알아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집어서 마디는 데다가 딱 물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딱 봤을 때 밑에 이파리를 보세요. 밑에 이파리, 맨 밑에 이파리 잘라야 되겠네. 얘는 뜨거워서 되었나 보다. 어? 맨 밑에 뜨거워서 되었나 봐. 아, 그것도 있고 어렸을 때 막 바람 불어서 다친 것도 있고 그래. 자, 저희가 딱 봤을 때 오이는요, 아, 얘도 좀 구부러졌어. 아, 따버려. 따버려, 따버려. 따버리고, 자, 오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요, 오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이 밑으로 하나, 둘, 셋, 적어도 세 개 정도만 있으면은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오이가 밑에 쪽에 저희는 이렇게 또아리를 만약에 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이 이파리가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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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병이 쉽게 납니다. 딱 봐서 오이가 광합성도 해고 딱 뒷면을 봤을 때 진딧물도 없고 병도 없다, 흰가루도 그렇게 없다. 자, 그러면요 이 상태로 키우시면 되고요. 자, 바닥에 딱 닿는데 뭐 녹음병이나 얘는 진짜 튄 것 같아. 흰가루병이나 진딧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요, 진딧물이 있다 그러면 따서 버리시고. 야, 이거를 딱 봤는데 그래도 깔끔해. 뭐가 깔끔해 그게? 광합성 촉진에게는 충분해. 저 흰가루 아니야 저거? 흰가루 아니야 이거. 아니요? 뒤에 자, 뿌연 것 같아. 별 병이 없다 그러면요 광합성 촉진을 하기 위해서 더 내두셔도 되고, 뭐 진딧물이 있고 흰가루가 있다 그러면요 오이는 잎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흰가루도 빨리 오고 아랫잎부터 흰가루가 나서 이렇게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흰가루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따주시고, 어? 깔끔하다 그러면, 공중에 떴다 그러면요 그대로 남겨놓고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처음 딴 거니까 그냥 오이 따는 모습, 그리고 또 오이를 심어서 진짜 한 3개월이 넘었는데 그걸 갖다 병든 걸 갖다 그냥 오이 죄다 꼬부러지는 것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꼬부러진 거를 필라고 해봤자 그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노력 대비 아까처럼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바로 옆에다가 키워서 오이가 달리듯이 지금 얘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맞지? 자, 그러면요, 또 오이 나중에 또아리를 트는 모습, 또 그리고 또 천장으로 주렁주렁 수세미처럼 매달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치, 수세미. 어? 수세미. 수세미?